안녕하십니까. 오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에도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다음 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대입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들이 가장 먼저 5월 13일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5월 20일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5월 27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오전, 오후반 운영 등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 1, 2미터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에 이동했다 보호자와 함께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학생 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